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비대면 대환대출 사업이 대형은행의 반발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. 금융위가 추진 중인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은 고객이 비대면으로 낮은 금리 대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당초 은행권에선 금융결제원 등 공공기관 주도로 대환대출 플랫폼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융당국이 빅테크와 핀테크 사업자 위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자 일부 시중은행이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.